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진걸TV, 임센식당TV, 인사티TV 그리고 미디어워치가 매주 수요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방송하는 진보중도 보수연대 토크 안변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저녁에 빗길 조심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임세은 소장님 그리고 변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세은 소장님부터 인사 한번 하시죠. 변 대표님은 항상 짧게 하시니까. 저도 짧게 합니다. 그래도 뭐 근황 이야기라도 좀 하시죠. 근황. 근황 뭐 그냥 뭐 이래저래 좀 개인적인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워낙 팬들이 많으니까 네. 궁금해하시는 게 많으니까 라이브를 요즘 안 하시던데. 네, 좀 제가 방송 많이 나가시고 대신에 저녁에 좀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안에 화제 인터뷰 하시고 또 박진영 교수님하고 막 예. 스피스 마키아벨리 또 인터뷰하시고 요즘 예, 뭐 일대일 예. 인터뷰가 많이 늘어났대요. 예, 데일리안 인터뷰는 지난주 월요일에 했던 것이고요. 일요일 날 이제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살찐 돼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댓글 많이 달렸던데요. 다 네, 맞다고. 네. 뭐 민주당 살찐 돼지 맞죠 뭐. 네, 본인들이 그래서.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 들야자 야당이 아니라 밤야자 밤에 야바는 야당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국민께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60% 이상 65까지 간 것도 있는데요. 하고 있는 것을 다 흡수를 못하는 것은 정부 이 여당을 제대로 된 견제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지점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고요. 지금이라도 야당의 모습으로 얼른 빨리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예. 네. 미디어 치유리 변 대표님도 지금 시사 폭격하고 계시네요. 예, 예, 예. 지금 그 국회 청원이 올라갔는데 예, 그 이야기부터 해야죠. 국회 청원은 좀 다르더라고 민주당 청원하고. 아, 그 일반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예. 차이가 있는 게 100명이 넘으면은 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심사가 있어요. 네? 아. 중간에 심사가 있어요. 심사제. 내 기억으로는 청와대 청원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은 똑같이 했는데 그 당시 내가 청와대 청원을 뭘 했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요. 안정권이는 왜 이렇게 수사를 안 받냐. 이놈 뭐 고소를 한 50건 했는데 180건 했는데 수사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안정권이 이놈 수사를 좀 빨리 해달라 청원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일 수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특정인의 인신공격은 안 된다고 해놨었거든요. 근데 안정권의 안자를 이게 이 실명을 내놓고 예. XS로 다 올렸어요. 아. 왜냐면 인신공격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법책을 얘기하는 거거든. 예, 검경의. 그러니까 180건의 고소대간 예. 놈을 왜 수사를 똑바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어요. 저 그 사안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 기준이라 그러면은 글쎄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범죄를 다뤄달라 그런 거 인신공격이라고 예. 하면은 그럼 국회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상적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안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기자회견 해야죠. 자, 그 임세은 소장님께서 또 일반 주권자로서 올리신 거로 네네. 민주당 청원은 민주당 당원 그것도 당원 중에도 권리 당원만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너무 엄격해서 네네. 3만 명 돌파해서 화제가 된 것으로 우리가 일단 아쉬운 점이 있지만 만족을 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법사위 증인으로 네네. 한동훈도 그 특히 한동훈 장관의 온갖 폐악질에 대해서 변희 대표님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그러니까 국회 일반 청원 올린 거잖아요. 네. 일반 국민 누구나 이미 100명 다 동의를 했고요. 벌써 동의했습니까? 네, 오. 했고
일단은 법사위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은 범죄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범죄자라고 하니까 뭐 대통령의 명예나 장관의 명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질의해라라고 이제 그 청원을 올렸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열릴 건데 그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법사위 네, 한동훈 네. 무조건 오겠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증거 인멸 범죄를 저질렀다, 태블릿 증거 조작하고 증거 인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장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냐라고 풀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청원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그 주소, 미도치는 이제 기사까지 벌써 냈던데요. 그 주소 좀 그 임선식당 TV 슈퍼챗 아니 슈퍼챗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죠. 그러면 지금 이제 100명이 차가지고 이제 카운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공개를 시키기 전에 카운팅이 안 되고 7일 안에 하기로 돼 있는데. 아 그럼 지금 주소가 들어와도 막혀 있나요? 막혀 있습니다. 100명 100% 이렇게 다 돼 있다 돼 있네. 아 그럼 이제 막혀 있고 심사 중이네요. 그러면 제가 국회 사이트에 정식 청사도 올라가면 여러분들에게 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진짜 이게 국회고 어쨌든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이 정도 청원을 심사로 잘랐다 하면 이거 정말 이거 큰일 난 사태입니다 이거 진짜. 아 그러면 안 되죠. 이걸 왜 잘러 근데? 그러니까 그 청와대 청원에 제가 안전거리 문제를 넣었을 때도 돌파가 된 거 보면 그게 더 오히려 그치 그 안전거리 어차피 뭐 장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놈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마치 장난으로 막 이런 거 아니면 다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와대 때. 예. 국회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자회견도 했고 책도 썼고 다 이제 또 기자회견도 이거 해놨고 근데 이거를 단지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인신공격을 안 한다. 아, 이거 국회 문 닫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청와대 청원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 일단 무슨 심각한 막 인신공격이나 맹연선이 가득하면 비실명체를 먼저 기본으로 하고 그래도 너무 이게 막 회사가 드나 그러면 그 예외적으로 노출 안 한 적 있지만 지금 더더욱이 이건 개인 공격이 안정고는 개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유튜브 권력자이긴 하지만 윤석열 한동훈은 지금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나 공공기관이면서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정근 씨에 비하면 훨씬 더 공익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때는 높습니다. 제가 청원을 안정근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은 뭐 내가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불러서 얘기를 듣자는 거잖아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임세은 식당 TV 많이들 들어오셔서 궁수롱 군수님께서 임 대표 어디 출마하시냐고 또 이망사님께서는 세 분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아직 못 구했습니다. 더 노래가 어디 출마하세요? 앞에 그냥 토크. 예, 예.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타도에 올인하지만 이게 정치권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사실 그 민생경제연구소 저희들한테 제보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회의 열려있는데 골프나 치러 다니고 토요일 집회 뭐 진보정도 보수연대 집회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 당론으로는 집회까지도 안 나온다. 민생경제연구소 여기저기서 막 제보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폭로했더니 막 민아 오늘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 본인들 실명 걸릴까봐. 근데 저희는 실명으로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최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든 아니면 촛불행동 촛불 집회든 아니면 이용빈 의원님처럼 진보정도 보수연대 집회라도 나와서 꼭 저희가 주장으로 100% 동의 안 하셔도 되니까 정말 답답하게 모인 국민들 정말 비참해서 모인 국민들 위해서 뭐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한마디라도 대화하고 소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로는 다녀. 민간이면 놀러 다니고 우리가 시비도 안 걸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민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잖아요.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럴 있는 것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잠시 뒤로 미루셔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서울에서 아니 오라수목금은 국회 열심히 하고 토요일날 촛불행동 집회든 후쿠시마 원수 방대 집회든 아니면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든 갔다가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 가고 오후에 놀러 가는 거 누가 뭐라 그랬냐. 물론 지금은 국난이라서 그것마저도 지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저는 좋으면 1월 오후에 잠깐 놀러 가는 거 보러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국회 중에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정말 민주당이 야사당이 몇 달 만에 한 번 집회인데 야당 대표랑 최고위원 다 나오거든요. 네. 국회의원들이 절반 이상 한 거예요. 문자도 안 보내. 너무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임세은 소장님 민주당 전문가잖아요. 민주당 그 사람들 뭐 전문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진짜 그런 현실 때려잡으려고 지금 출마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들도 적극 지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때려잡을 거죠? 그럼요. 아니 일을 하라고 해놨으면 일을 해야지. 지금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이 악마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무슨 아, 국민께 진짜 죄송하지도 않나 모르겠어요. 예 저는. 맞습니다. 우리 미디어체 백원 장군님께서 변대표님 넥타이 섹시해요. 아 오늘 근데 오늘 오렌지로 참 좋네요. 저녁에 이 방송 끝나고 방송이세요? 방송 없죠. 아 완전히 아니 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방송하시네. 그럼 수요난장판은? 수요난장판은 다음 주. 아 다음 주. 이번 주는 송영길 대표님께 지금 올라가 있군요. 올라가 있고. 이런 거 좀 올라가 있죠. 예. 내꺼 재범님께서 임세훈 오늘은 평상시보다 다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뭔가 좀 더 성숙해 보이시나요? 뭔가 차분한 느낌이. 아 차분한 느낌. 자 오늘 배인 대표님과 저희가 이 장시호 태블릿 PC 조작 고백이 임박했다라는 이제 분석 여기 나옵니다. 그 좀 더 할 건데 그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떴더라고요. 네. 국방부 검찰단이 이놈들이 네. 박종훈 야 대령님 구속영장. 야 구속영장을 청구하냐? 야. 세상에. 아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흘려갑니까? 네. 지금 국방부 야당 의원들 이거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 막아야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 변 대표님께서도 이거 참군인한테 딱 걸렸다는 논평도한 거 봤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 이건 저 구속이 된다고 저 해결되는 게 아닌데 네. 이 검찰 애들은 구속만 시키 원래 검찰의 업무는 구속만 시키면 끝났다고 보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네. 구속된다고 저분이 입 다물겠습니까 저? 그렇죠. 지금 뭐... 아무 의미 없는 일들 하는데 저거는 정말 자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멸의 길로. 네, 완전히 녹취가 한두 개 있다는 그, 그러니까 네. 녹취 문제 네. 때문에 놀래가지고 긴급히 지금 구속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구속시킨다고 녹취가 안 터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더 터지지. 지금 변호사님한테 이미 공유를 해놨어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녹취가 하나는 법무관리관이 난리 피운 거 누구 빼라 혐의 빼라 뭐 요거라는 설도 있고 확실한 건 해병대 사령관이 네. VIP 짓이다. 이첩하지 마라. 이거 이렇게 이제 사람 빼라. 그래서 나는 저걸 보니까 야 조만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태블릿 가지고 이제 완전히 꼭대고 들어가잖아요. 아 나도 영장 나올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너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안혜욱 선생님한테도 한번 구속영장 청구했었는데 기각돼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박정우 대령님, 우리가 이제 지금 기억나는 사람. 그러면 이제 베네 대표님이나 뭐 임선수이나 저도 특히 베네 대표님은. 저는 고발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게 네. 용산 그러니까 딴 걸로. 저 같은 경우 이제 한동훈이가 저를 고소 안 했기 때문에 전 딴 거죠. 김세희가 고소한 건 있는데. 김세희. 오, 그걸 아주 그냥 막 깊이 따져 들어와. 검찰에서. 경찰 단계. 경찰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잖아요. 유죄 취지로 송치하겠다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아, 느낌이.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김세희가 저한테 그 여의도 메모하는 바에서 네. 도도맘이 너무 예쁘다고 도도맘 사진 붙이고 잔다. 그거 내가 그냥 그 왜냐면 얘가 그때 취재 가가지고 조민이 보고 조민이 다리 예쁘다 하길래 원래 아유. 이런 유형의 인간이다 해서 내가 그걸 했는데 그게 허위 사실로는 인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 같이 들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냥 이게 그냥 뭐 인신 공격이다 이래가지고 기소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그걸로 구속영장 치지 않을까 무섭거는 그러니까 태블릿 PC 이거는 한동훈이 못 건드리고 있으니까 태블릿 PC 제기했다고 구속까지 시킨 전력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뭐 명예훼손이다 하면서 한동훈이 고소 안 하니까 그걸로 못 하는 거고 이제 김세희 도도망 사건으로 영장 치지 않나 이거 야 아무튼 저희가 변희 대표님과 미도치는 자, 예전에는 그못 지켜드렸지만 이번에는 지켜드려야죠. 경찰한테 그랬어요. 김세희가 도도한 사진 붙여놓고 그냥 잔게 아니라 다른 걸 했는데 나는 그거는 뺐다. 김세희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 내가 그 진짜 명예훼손하려면 그것까지 했지 않겠냐. 난 그 내용은 뺐다. 최소한의 사생활이나 그냥 붙이고 잤다라고만까지 얘기했다. 근데 그것도 이거를 지금 유죄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사건을 지금. 그것도 제가 제3자로서 냉정히 들어보면 인신공격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극우 윤석열 한동훈 찬양하는 극우 유튜브들이 그 조민 씨에 대한 그 과도한 여성을 예, 완전히 이렇게 성적 대상으로 내들이고 사석에서도 이런다 사생활 침해하고 예. 가짜는 퍼뜨리고 그게 예. 걸렸잖아요 실제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생에서도 이런 짓을 한다 굉장히 공익적이고 객관적 목적이네요 딱 들어봐도 근데 이거는 뭐 지금 기소는 확실한 것 같고
와, 이걸로 영장 주지 않겠죠? 하도 황당한 일을 많이 하니까 이 정부가 어디서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 이제 그 서울의 소리 그때 기획 특집이었죠. 대단한 김건희 이제 같이 이제 옆에서 김건희 친척 녹취가 나온 녹취 거잖아요. 나왔던 그 옛날 김건희 사건. 녹취 말고 예. 다 그 취재 이명수 기자 단독 취재하면서 그 시리즈로 이제 제가 그 녹화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한 발언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무슨 명예훼손 뭐 사실관계 뭐 위반 뭐 이래가지고 지금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그 고발이 지금 누가 했는지 안 알려진다면서요? 아직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정보공개 청구가 되고 제가 보기 용산 총독부에서 가장 높아요. 아, 저번에 모르겠어요. 총공권 때처럼 지금 부승찬 대변인 김종대 의원님 여러분도 좋아하고 내일 모레 임센식당 TV에 부승찬 대변인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지금 전부 다 유죄 취지로 송치되게 생겼다던데요. 송치했나요? 송치를 했는데 네, 송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이제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거 들고 한 1, 2년 끌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저분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기소해서 증거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송치했을 땐 증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아무것도 그렇죠. 아니에요. 기소를 해야 재판이 돼야 이제 네. 시작된데 검찰을 넘겨서 이제 검찰이 지고 이제 뭐 협박도 하고 뭐 회유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려는 거겠죠. 자, 지금 오늘 뉴스입니다, 여러분. 관저계 의혹 제기한 거 맞았잖아요. 청공이든 백정원이든 원래 취지는 무속 비선 세력이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인정한 그게 거잖아요. 청공이 뭐 저 도사 같은 뭐 흰 옷도 입었고 수염도 길었다니까 그게 백정원인지 청공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둘 다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청공이 언제 없다 결론 내리고 그럼 CCTV도 하나 공개 안 한 자들이 CCTV 이거 그러니까 왜 백정원인지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백정원이도 지금 안 긴지 아닌지 확인 안 해주고 뭔 신비주의자들이야? 그러면서 부승찬 김종대 의원님 우리의 희망 저희 우리 진보중도 보수인대 집회도 이제 9월 10일 충주 집회에서도 발언까지 하기로 한 분들을 지금 탄압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자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박정훈 단장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속 탄압이 사실 전방적으로 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김종대 부승찬 안해요 변 대표님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저도 김상진 씨 고소해서 강동경찰 조사받았고 어디선 또 마포경찰서 나와라 그러고 임세은 대변인님 또 연락은 안 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경찰 일정, 갈 날짜 이제 조정하고 그쵸. 있습니다.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부터 해야 되나? 이재일 변호 예 정보공개 청구하시고 아니 지금 서울의 소리 쪽에 변호사가 있어서 아 거기 그 법무부 광양지 있죠. 예, 그쪽 분이 이제 도와주고 예. 계십니다. 그럽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박정훈 단장님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거 정말 저는 이 박정훈 단장 거는요 제가 좀 공부 좀 했잖아요. 윤석열이 격노하고 국방부 장관한테 즉시 전화해서 누가 이러면 사단장 하냐고 난리 폈다는 거잖아요. 이건 명백히 불법 지시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경찰청에 가 있는 서류를 불법으로 뺏어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주범이 공범이 아니에요. 보고받은 게 아니에요. 주도한 게 윤석열이가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진짜 수사하면요 특검이 윤석열을 구속영장 청구할 사례입니다. 직권남용으로. 그리고 윤석열이 그런 직권남용을 얼마나 많은 사람 집어넣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나 죄 조금 있는 사람도 과장해가지고. 심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이 기가 막혀서. 오늘 너무 차분하다 네. 그런데 좀 기가 막혀가지고. 7시 50분에 빡친 당도 가시는 걸로 네, 알았는데 네, 네. 조금 텐션 올리고 가시죠. 아, 뭘 또 텐션. 거기서 갑자기 텐션 올리시면 힘드실 텐데요. 응? 괜찮습니다. 예, 예. 예 박정훈 단장님, 아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다들 진지할 텐데 하도 어이없어 웃는 거고 하루 종일 앵그리한 상태로 살면 제가 쓰러질까봐 억지로라도 웃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박정훈 단장님 지키겠습니다. 어떻게든 지키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님하고 금요일날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그 독립용은 5명 지키자라고 지금 하루 종일 그걸 뭐라 하죠? 필리버스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당장 국방부로 항의방문을 내리라도 송영길 대표님 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진보중도 보수연대에서도 박정훈 단장님에게 어떻게 힘이 될지 지켜드릴지 더 고민해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변 대표님 지금 그 봉시 또 우리 봉지욱 기자님의 페이스북이 화제가 돼서 미디어 측 기사 썼던데 우리가 몰랐는데 봉지 기자님 장시호 씨를 지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만났다는 거죠. 김용민 TV 쪽에서는 연락을 했는데 그걸 장시호 씨가 공개했는데 만나지 네, 못했잖아요. 저희도 요청을 했었고 김상수 TV 못했던 거죠. 전부 다 그 병강세 다 요청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봉지 골택했다. 아,
근데 의심... 이미 어쩔 수 없는 게 연이 있어요, 봉주욱 기자가. 아~ 이미 그 국정농단 수사할 때 장시호하고 두 번에 걸쳐서 단독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인연이 있구나. 어, 그리고 아마 장시호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했으니까 봉주욱을 탄 거죠. 그러니까 전화 김용민 택했을 때는 뭐 어떤 일 벌일지 모르니까.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리고 이게 지금 터진 이유는 지난주에 제일 태블릿 PC 항소심 반환 소송에서 한동훈이가 또 패소한 사건이 벌어져서 지난달에는 장시호 태블릿 PC 1심이 패소했고 그때 이제 장시호가 처음 출몰해서 하겐다지 아이스크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또 조용히 있었다가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다음 지난주에 또 한동훈이가 계속 진 겁니다. 지금 이 반환 소송에서.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장시호가 죄다 거짓말했다는 게 판결문에 나와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왔으니까 장시호 말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모두 신뢰할 수 없다. 장시호는 이제 한동훈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동훈이 오빠에서 지우기 오빠로 말을 갈아탔다고 보면 됩니다. 아, 네. 지우기 오빠.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표현도 재밌고요. 이제 봉지욱 기자는 최소한 얘기를 들었다고까지는 지금 페이스북에 올려놨고 녹취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럼 장시호가 지금까지 특검 발표하고는 다른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특검이 조작 날조한 거를 장시호가 진실을 얘기한 것을 지금 봉주욱 기자는 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공개한 다음에 한때 페이스북에서 이 글이 삭제됐다가 이틀 만에 다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네. 봉주욱을 협박한 사람 없을 거고 장시호를 협박을 했겠지 누군가. 아, 그래서 좀 내려달라. 네, 장시호. 곤란하다. 장시호가. 예, 네, 그랬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이런 일은 봉주욱 기자가 수도 없이 겪었을 테니까 당연히 이건 녹취를 따랐을 거라고 분명히. 네. 그래서 녹취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방법 없다. 그럼 다시 올려. 다시 올린 상태여서 현재까지 볼 때는 이제 봉주욱 기자가 우리 재판 소송을 좀 보면서 한다 그랬는데 우리 반환 소송이 끝나지 않더라도 상황이 다 되면은 먼저 터뜨리겠다고까지 얘기하니까 언제 터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 제가 지금 봉주욱 기자 페이스북 왔는데 그 글이 지금 잠깐 아니, 밑에 있어요. 여기서 아, 다시 올라왔나요? 국정농단 사건에 두 개의 최준식 태블릿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JTBC가 우연히 입수한 일명 1번 태블릿. 다른 하나는 장시호 씨가 특검 수사 받다가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2번 태블릿. 1번의 입수 경위는 JTBC 내부에서도 극비입니다. JTBC 기자셨으니까 이제 잘 아실 거고요. 그게 문제가 있었어요. 네. 당시 2번의 경우에는 누구보다 장시호 씨가 잘 알고 있겠죠. 저는 올해 특검의 특급 도우미 장시호 씨와 강남 모처에서 만나 두 태블릿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여러 사실들이 있더군요. 아, 이게 좀 그 표현이. 우연에 우연히 거듭됐다면 그건 애초에 필연이었을 수 있겠죠. 결국 두 태블릿이 주인품으로 돌아간 뒤 포렌식 등 검증 작업을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모가 파악되면 있는 그대로 보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렌식은 우리가 이미 했어요. 장시호 태블릿 PC는. 그래서 그 전모가 파악이 됐는데 이 우리 포렌식하고 장시호 증언하고 맞춰보면 되거든요. 예. 다른 걸 더 취재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우리 쪽 포렌식 과학적 기록은 책에 다 있으니까 봉주욱 기자한테 제가 드렸죠. 그 내용하고 장시호의 진실을 맞춰보면 답이 나오니까 한동훈이는 뭐 인성대에서 확인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취재해서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뭐 빠르면 뭐 9개월 안에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예예. 예. 아무튼 뉴스타파와 봉주욱 기자님께 제가 뭐 많은 응원과 또 기대를 응원을 보내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뉴스타파가 뭐 보면 이렇게 한번 물면 집요하게 취재해서 거의 세계 최고의 탐사 보도 매체다. 뭐 국제 탐사 보도 저널임 세타 한국 지부 같은 것도 맡고 있거든요. 봉주욱 기자 페이스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도 있네요. 관용호 한동훈스럽다. 여러분 봉주욱 기자 페이스북 가서 좋아요나 응원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한동훈스럽다. 언행이 방정치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마구 짓거린다. 혹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며 새채어로 깐족인다. 최근 등장한 경제적인 신조어는 이동관스럽다가 있네요. 어디 보면 다 어떻게 온일용 한동훈 이동관 다 똑같습니다. 네, 아주 윤석열이한테 윤석열이한테는 정말 그 사타구니에서 인사를 올리고 백곱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거는 국민들이나 야당 언론 앞에서는 세상에 가장 천하제일의 싸가지 천하제일의 식은방 저도 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군사 살벌 군사적 정신에도 국회 와서는 그런 짓은 못했어요. 그렇죠. 뒤에서 안기부동원에서 잡아가거나 괴롭히는 일은 봤어도. 예.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장시호 씨는 그 인스타나 SNS는 요즘 상황이 어떠던가요? 지금 특별한 건 안 올라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봉주한테 맡긴 것 같아요. 예. 자기 결백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아, 민재관은 뭐. 만났던 것 자체가 상당히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 보통 기자 만나면. 만나면 안 되지. 네. 장시호는 기자를 만나면 그 안 되는데. 한동훈이랑 한때 공범했는데 한동훈을 가장 비판하는 봉지욱 기자님 만난다는 뭘 얘기했겠어요, 이거 보나 마나. 그리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뭐 제 방송은 다 보니까 장시호가 너 가만히 있으면은 한동훈이가 너한테 덮어씌운다. 그 얘네 어머니가 이 사실 장시호 뒤를 꽉 잡고 있거든요. 그 최순득 씨라고 있어요. 예. 최순득 씨는 이 최순실을 버리면서 내 딸 살려야 되겠다. 네가 죽어라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살려놨는데 지금 한동훈 때문에 또 감옥을 한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제 말에 꽂혔을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한동훈 같은 애들이 자기가 시켰다 그러겠어요? 당연히 장시호 제가 알아서 했다 그러지. 그래서 이미 장시호는 자기 살 길을 터놨다. 그리고 아마 변호사들 만나봤으면 알 겁니다. 장시호는 무죄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게 진실만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당시에 강압적으로 수사기관이 그것도 압박을 하고 인신 협박을 하면 알았어요. 제가 그럼 불안한데 불게요. 이럴 수 있죠. 그럼 태블릿 PC2가 진짜 조작이라는 게 밝혀지면 이러면 그걸 장시호가 다 뒤집어 쉬울 거 아니에요. 이놈들은 분명히 윤석열 한동훈 세력. 바로 박정은 세력처럼. 그렇죠. 바로 구속 쳐가지고. 끝장 내버리겠지. 어떤 식으로 협박해가지고 뭐 별건 또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그 장시호도 지난번에도 그 뇌물 횡령 걸렸는데 그거 상당히 많이 봐줬거든요. 그거 다시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수법을 뻔히 아니까 아마 장시호 어머니가 움직였을 거예요 아마. 네. 예, 예, 예. 지금은 이제 최소한 내가 볼 때 절반 정도를 봉중한테 얘기해 놔서 이제 안전장치 마련한 거 아닙니까? 요거 갖고 또 한동안 또 들칠 수 있겠지 이제. 예 맞습니다. 우리 안진결팀의 고용훈련님께서 최은순 씨는 최순실 친척인가요? 그런 설이 나올 정도로 아주 두 사람의 행태가 비슷했죠. 친척은 아닌 거로 확인됐습니다만 그 행태로 봐서는 약간 장시호 어머니 이름은 최순득. 그렇죠. 그건 최순득. 그거 최순실 씨 언니죠.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조롱과 비판은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그분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태블릿 PC 온투 같은 경우는 조작국 휩싸여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분이 당한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정치검찰 윤석열 한동훈이 그런 짓을 했다면 최순실 씨가 그분만이 억울하다면 풀어주는 게 또 저희들의 도리 아닙니까? 비판했고 규탄했고 감옥 보내자고 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아닌 것이 밝혀지면 아니라 말해야지 이게 정직한 자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도 미워하시고 저도 당연히 미워 비판했지만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순 씨가 최근에도 입장도 좀 냈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뭐. 편지를 세 번을 보내서 이제 뭐 한동훈에게 빨리 내 거 달라. 네. 내 거라고 해놓고 왜 안 주냐 이놈아 뭐 이런 취지죠. 근데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한 1년간 이제 저하고는 이제 사실상 결별이 됐죠. 네. 제가 한동훈에서 까니까 아예 편지를 써서 자기는 변호사 입장이 다르다. 한동훈과 윤석열을 지키겠다 이렇게 갔다가 해주는 게 없잖아 자기한테. 다 풀어주고 있는데 최소한을 풀어줄 이유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어요 지금 제네 입장에서는. 근데 현실을 깨닫고 이제 다시 이제 투쟁 모드로 돌아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편지를 미디어치 하나 보냈다. 아니 어디 보냈다 했죠? 윤창중 씨하고 제가 그 윤창중 씨한테 보낸 걸 지금 미디어치 보낸 거로 재판부하고 윤창중 씨하고 네. 이제 언론사들한테 보냈는데 특히 윤창중이 보낸 이유가 최근에 윤석열 한동훈한테 저기 제들 비판하고 네, 그 미디어치랑 연대대 보낸 걸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를 이제 한 달에 걸쳐서 오영국 네. 대표가 거기 나가면서 네.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최성원은 사실은 여러 명한테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미디어치 이름은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윤창중 TV 그다음에 오영국 우리 태블릿 진상규명위원장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시는 것 같던데 나왔는데 어쨌든 그 채널이 보수에서 태블릿을 정확히 전달해 주는 채널이니까 윤창중 채널은 그 정도 가치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용이 윤석열 한동훈을 많이 비판도 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빠른 소리도 좋습니다. 뭐 그리고 그 오영국 대표가 이 박근혜 사저에 이제 면담 요청하는 그 공문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유영화가 보내봐라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직접 보내봤습니다.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좋습니다. 예, 아무튼 곳곳에서 이 정치검찰이 예나 지금이나 과거 현재 또 앞으로도 자행될 이자들의
정치 공작, 사건 조작, 증거 조작, 불법 행위는 진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건 진보 중도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기관을 바로잡는 거죠. 검찰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짓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압수수색이 한 400건 가까이 되고 송영길 대표는 100건 가까이 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런 사냥을 합니까? 뭐 여기까지 또 짚고 그 임세은 소장님은 저기 우리 진보 중도 보수연대가 한동훈 지금 공동 고발할 건데 네네네. 그 기자회견에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는 제가 요것도 변 대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고발도 있는데 일단 이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난 12월에 유선 한동훈은 4인 기자회견에서 제가 고발했죠. 그때는 TVBC 조작으로 고발했죠. 장시호 TVBC 전체 조작으로 고발했었는데 뭐 기자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때는 예 슬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봉지욱 효과 같은데 예. 주말 사이에 봉지욱 기자가 누가 봐도 장시호 자백을 받았다는 듯한 뉘앙스가 올라오니까 그렇죠. 예. 메이저라고 해야 되나 언론사들은 세 개가 움직였어요. 아~ 저한테 연락을 와서 실제 예. 취재도 해갖고 예. 그래서 어디 어딘가요? 그건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 안 해요. 또 이동, 이동관이 가서 찍다가. 또 이동관 정치공장 할 거예요. 다 이미 알려졌어요. 알려졌는데. 네.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 네. 이동관이 가서 찍까봐. 근데 내가 네. 이동관한테 분명히 경고했는데, 조금이라도 저걸 방해하는 게 걸려면 가만 안 두겠다, 이동관이. 사형이다, 네. 사형. 네. 내가 분명히 해놨는데. 그, 13일날 기자회견이 이번에도 똑같이 4인으로 일단은 갑니다. 안진범 네. 소장하고 초대주 회장이랑 네. 김용민 목사랑 저랑 하는데, 그 담당 기자들이 어차피 그 태블릿 PC 때는 다 JTBC 편이었거든요. 네. 모든 언론사가 다 JTBC. 그때는 그랬죠. 좌우 관계 없이 한겨레고 뭐 조선일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야 이놈들 하는 거 보니까 태블릿 조작 함으로 남겠다는 판단들을 했대요. 기자들도 네, 이건 그러고 남을 겁니다. 또 제가 그렇게 호소 많이 했고. 네. 그래서 판단을 했는데 일단 워낙에 태블릿 PC로 저하고 많이 들이받았었기 때문에 저하고 관계 설정하는 문제와 이게 그래도 이 과학 문제인데 이 일선에서 이 과학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 그래도 과학 플러스 정치가 개입돼 있어 법리랑 이게 쉽지가 않다 기자들 하기는 그래서 요 두 건 때문에 늦추다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이동관이가 칼을 쓰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이거는 쳐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동관이 들어올 때는 난 이거 터질 줄 알았거든요 이동관이 저렇게 KBS MBC 날려버렸다가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제 저 뭐 한겨레 경향 이런 데는 이제 뭐 아마 금융권 옥죄 가지고 끝장내려고 그럴 겁니다. 이거 뻔한데 하는 수법들이 아예 고사시켜버리고 네, 진보 네. 매체는 고사시키고 그리고 광고사 광고사 팔아넘겨버리고 장악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네. 이 무기가 옆에 있는데 이거 무기를 변호제 가면 더 안 쓰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직까지 배가 부른 거야. 오히려 언론사들이 지금 급해진 거 그런 상황이 그래서 언론사들이 지금 다 붙는 상황이어서 13일 날은 4인 공동고발 플러스 알파 송영길 대표도 올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임세윤 소장님도 초대를 하자고 예, 그래서 5명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부담이 적거든요. 아, 그렇죠. 보도하기에는 아유 그렇죠. 만약에 송영길 대표님도 오시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번 고발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또 민생경제에서 한동훈에 대한 그 불법행 계속 들어오니까 정책 중립 위반하는 것도 고발을 하고 싸놓은 게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진보중도보수연대가 그걸 고발하고 나면 이어서 또 고발해 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매주 하나씩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번 건은 송영길 대표한테 제가 자료를 남긴 게 김영철 네. 반부패 2부장이 휴대폰 사장을 협박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하는 사건이에요. 네. 태블릿 PC 조작 과정에서 네. 최순실 거라는 증거가 휴대폰 사장이 자기 가게에 최순실이 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이 증언밖에 없어요. 네. 장시호 증언을 빼면은. 네. 근데 포렌식을 해보니까 일반 휴대폰 업체에서는 절대 개통할 수가 없는 유심 개통을 했단 말이에요. 네. 유심을 꽂아서 개통 개통은 휴대폰 업체에서 안 되고 SKT 직영점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위증이 딱 드러나고 이번에 저희 다른 민사 재판에서 그 휴대폰 업체 사장이 서면 답변했는데 아주 막 깔끔하게 위증으로 다 걸려서 이 사람을 위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그렇죠. 시키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 김영철, 윤석열, 한동훈이 위증시켰을 거라 해서 이 세 명을 위증교사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예. 고발을 하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이제 김영철을 직접 고발하게 되는 김영철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한 정치공작 수사를 주도하는 자죠. 압수수색 100개 100번 한데 예, 100번 가까이 하고 있는 애초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 태블릿 범죄 행위를 한 달 전에 원래 질렀고 그 태블릿 조작 범죄 행위로 고소고발이 들어가 버리면 송영길 대표 이름으로 그러면 김영철이는 손을 떼는 게 맞아요.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송영길을 무조건 잡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왔으면 김영철 손을 떼는 게 맞으니까 일단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송영길 대표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고발 같이 하자고. 네. 예, 예, 예. 그 고발은 그래서 여러분 9월 13일 다다음 주 수요일 2시에 저희가 기자회견할 예정이라는 점 알려드리고 그 전에 9월 10일 진보중도 보수연대 전국순회집회 8번째가 충주입니다. 9월 10일 4시에 충주에 5일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9월 10일 오후 4시 충주 집회가 잡혀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함께해 주는 유튜브님들 이렇게 발언도 함께하자 그래서 저번에 한동훈 장관 동네에서는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박대희 대표님 그 유튜브 유명한 유튜버님 그분 발언했는데 이번 주 충주 집회에서는 9월 10일 충주 집회에서는 저희 항상 함께 공동방송하는 인사이트 TV의 강민수 대표님 또 충청도에서 열심히 우리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 때문에 빠짐없이 오시는 김세진 TV의 김세진 대표님이 유튜브 두 분 발언도 준비해놨고 아주 부승찬 대변인님도 내려오시고 많은 분들 오십니다. 9월 10일 충주에 또 최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생수 선생님도 9월 10일 네, 오시죠? 네, 네. 예, 또 명연설 준비하셨습니다. 예. 그 빡친당이 오늘로 이제 종료된다면서요. 그럼 이제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 때도 빡친당 발언이 아니라 네 그냥 뭐 다른 발언으로 제 이름으로 임세진 임세진이요? 아 죄송합니다. 임세진의 발언으로 자 좀 이따가 9시 7시부터 빡친당 가시는데 빡친당이 오늘 종료되는 거예요? 아 뭐 좀 오래 했어요. 이 빡친당 프로를 원래는 뭐 두 번도 했었고 일주일에 두 번도 했었고 뭐 10시 늦게 밤늦게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 6, 7개월? 한 1년 가까이 하지 않았나요? 1년까지는 아니고 꽤 오래 된 네. 프로여서 이제 조금 스피스 차원에서도 또 뭔가 이게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뭐 양문석 박사나 뭐 저나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일정들이 있어서 출마 준비도 네, 하셔야 네. 되고 더 공사 다망이 지어서 그래서 오늘 양문석 박사님이 마지막 방송에 오셔야 되는데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예, 네. 윤석열 정권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뭔가를 좀 제보를 받거나 심층 대화를 하실 일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예, 예. 제가 대신 가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지금 안변세 방송 끝나면 좀 이따가 7시 10분 빡친당 임선생님 제가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봐주시고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빡친당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 팬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우리가 늘 약간 화내고 오바하고 좀 막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맨날 이렇게 화가 많은 줄 알더라고요. 아 네. 그때 어느 정도 좀 컨셉이었다. 아 근데 뭐 임선 선생님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라방을 하시던데 저도 다는 네. 못 봤지만. 네. 근데 안재 빡친당하고 라이브 방송 안재 컨셉이 다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또 너무 얌전하다고 꿈의 거처님이 힘이 빠지신 것 같다고 맛있는 거 사주신대요. 고맙습니다. 임세식당 TV의 네. 애청자님이시죠. 꿈의 거처님. 네. 그때 청주 집회 오셨는데 꿈의 거처님 충주 집회 오셔야 됩니다. 수십 명 함께 이렇게 드리고 변 대표님 이번 주 방송 일정 이제 오늘 저녁은 없고 저는 뭐 늘 우리 매주 똑같으니까 네. 내일 병강세 있죠 병강세 예예예 예, 예. 병강세가 있죠 병강세 있고 금요일 날 매불쇼 만약에 내일 정도 이제 그 하루 만에 결정 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가 원래 청와대 같은 경우 하루 만에 결정 났거든요 그렇지 청와대는 빨리 저걸 빨리 오래 끌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데 하루 만에 결정 나면은 내일 병강세부터 매불쇼로 다 홍보를 해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 국회 청원은 여러분 반드시 5만 명을 넘겨야 되고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권리당원 청원이 훨씬 까다로워요. 민주당원도 안 돼. 권리당원이야만 돼. 네. 로그인도 해야 되고. 내가 매불쇼 금요일에 나가서 이번에 이준석이 매불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내가 송 대표한테 그러니까 송 대표가 아니고 최고한테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준석은 저는 절대 기업부서나 보지 않는 이유가 검찰 조작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을 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윤핵관만 까고 있지. 네. 그리고 검찰의 저 무지막지한 지금 영장에 대해서도 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똑같아. 이준석이나 천안함이나. 난 이 자들은 기업부서 볼 수가 없는데 애초에 이제 이 태블릿 PC가 터져나가면 이걸로 기준으로 삼게 됐을 때 이준석은 오히려 송영길 대표는 제가 만나서 설명한 적이 없는데 송영길 대표는 자기가 알아서 책 보고 온 사람이고 이준석은 제가 저녁 자리에서 내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이거 어떻게 조작됐는지 대해서
그것도 아주 정성껏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한 5분만 네. 설명하면은 웬만하면 다 네. 아, 그 이준석 뿐이 하나 3명 더 있었는데 네. 다 알아들었어요. 네. 왜 김한수 건지를.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이 나왔을 때 이준석한테 문자 줘서 책 주겠다 했더니 자기가 사겠다고 이 좋은 책은. 그거 얘기하고 아마 다음 주에 방송에 나가서 김성회하고 방송하는데 김성회 씨가 그 내용 영상으로 정경심 태블릿 PC, 정경심 PC 조작을 얘기하니까 이준석이가 우리 쪽에도 계속 이 태블릿 조작됐다는 괴담 퍼뜨린 자가 하나 있다고. 아, 야, 나는 이거는 일단 이 너무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건 너무 무례한 일이네요. 아무리 생각이 진지된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럼 그 자리에서 나한테 반론 제기할 수 있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다 맞다 맞다 해놓고, 이건 뭐 뒤통수는 원래 저는 이준석의 인격이 그 중요하다고 보지만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최소한 송영길 대표가 저는 고정 코너 한다. 그럼 송 대표도 지금 태블릿 PC에 힘을 보태고 있잖아요. 이준석은 보수야, 보수. 만약에 요 진영으로 따지면은. 이준석은 태블릿 PC에서 입장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다, 들었다면서. 자료까지 다 줬기 때문에 그 정도, 자기가 카이스트 나왔다며. 네. 그 정도 판단 못 한다면 정치 접어야죠. 하바드 아니에요? 하바드인가? 아니 카이스트 출신이니까. 아, 네. 과학고 출신이니까. 과학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준석이가 매무실에 나온다 그러면 최욱한테 이거 반드시 물어보도록 해서 제가 볼 때 이준석은 태블릿 PC 답변을 못 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 기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의 문제를 정치적인 기반으로 따지는 자들은 이건 제거해야 되는 거죠. 당신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주 그 큰 기여를 했던 유승민보다 한 10배를 더 큰 기여를 했어요. 탄핵에. 아니 지금은 나는 아직도 탄핵은 찬성했다. 변함없다. 그 생각은 하지만 당시에 베니 대표님이 이야기했을 때 반신반의해서 내가 방송에 나가서 비판한 적이 있는데 돌이켜보니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상황 보니 문제가 있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준석은 윤석열 정권에서 윤핵관들만 빼고 자기가 먹고 싶어 하는데 이러면 윤석열하고 정면 싸워야 되는 이제 구도가 달라지거든요. 상황이. 이 구도를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매불쇼 나온 김에 이거 확실하게 네.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 두 분이 변이 아니죠. 송영일 대표, 이준석 대표 앞으로 계속 나오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잘 됐고 다 이제 그렇겠네요. 우리가 13일 날 이제 고발을 하고 네. 그러면 그 사건을 다룰 수가 있을 테니까 이준석한테 그걸 따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따져 물어야 될 거 내가 최욱은 다 따져 물었어요. 추미애 때도 그랬었고. 아 오히려 최욱 MC께서 네, 그러니까 소영 대표가 할 게 아니고 네. 최욱 MC가 그렇죠. 그때 이런 변희재가 이런 얘기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 또 조회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제 우리 매불쇼는 정말 재미와 공익을 매불쇼에 추구하고 잘못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큰일이네. 예, 뭐 인석 대표도 요즘에 보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던데. 그러니까 정권을 까는 게 검찰을 까는 말이야. 검찰을 검찰 안 까면 이거는 권력 투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 정권의 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 정치 검찰의 네. 조작과 정치 공작인데 그걸 안 까면 안 되죠. 유승민도 잘 보면 검찰 안 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검찰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본질을 안 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생식당 TV에서 아까 우리 사랑된 이별님께서 그분이 이제 스패너 되셨네요. 임생식당 TV. 예, 예, 예. 와, 그 아까 그 변희 대표님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안 보인다. 아, 국회 청원제도 이렇게 됐답니다. 여러분, 100명이 달성되면 검토를 하는데 이미 100명을 벌써 넘었는데 그럼 잠시 청원창이 없어지나 봐요. 또는 청원 안 할 수가 없게 심사한 다음에 다시 공개하나. 그래서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참아주십시오. 저도 매우 기다리던 청원인데 공개가 되자마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저희들 3시 하는 방송이든 각각 또 방송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도 뭐 아침에 뉴스 공장 나가는데 뉴스 공장에서도 목금 제가 나가거든요. 한번 거기서도 홍보 한번 해야죠. 이거 여러분들이 심사만 통과되면 이거는 5만 명 돌파는 뭐 확정적이니까 그렇죠. 그 심사가 제일 문제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별일 없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욕설 맞고 이러면 원래 돼요. 아 그럼요. 욕설 맞고 장난만 아니면 그게 인신 공격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여러분 개인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국회 청원은 국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청원에서 가장 동의가 많은 게 이게 교육 관련돼서 교권 개념 명시 및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인데 예, 3만 1천 명입니다. 근데 저희 지난번 당원 청원에서도 3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국민 모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올라가기만 하면 동의는 금방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이제 또 빡친 당 7시 50분이어서 비도 오래서 늦으면 안 되니까 슬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사이트 TV, 임생식당 TV, 미디어워치, 안녕을 TV 네 개 채널이 방송을 했는데요. 여러분 항상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하기, 댓글도 응원 댓글. 우리 미디어워치에도 보면 그 채팅창 매너 지켜달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그래도 채팅창이든 댓글이든 네. 최소한의 매너를 지켜서 뭐 이렇게 잘 유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변 대표님 고생 많이 했으니까 또 산삼순백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생 소장님은 비타오백 하나 드시죠. 예. 산삼순백을 못 안 드시니까 자 먹고 자 산삼순백은 정말 먹으면 힘이 납니다. 제가 요즘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확실히 느끼는 겁니다. 하루 정도면 이게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제가 좀 보고 있다고 하니 네 하루 정도 검토해서 올라온다는 거죠. 네네 그런 이거 만약에 공개 안 하면 진짜 국회 김진표 처제 정말 너무 실망입니다. 제가 내일 네. 아마 이제 방송 패널들 모임에서 김진표 의장님 초대로 국회 저녁에 이제 아마 초대가 됐는데요. 그 방송 그 정치평론가 협회 뭐 그걸로 순소리 많이 하겠네요. 제가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네. 순소리도 많이 좀 하세요. 아, 그럼요. 세상에 미리 어떻게... 얘기하면 나 말 발언기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그래 그래 제가 참겠습니다. 네. 네, 전수를 드러내진 않겠습니다. 예예 예. 내일 모임 잘 하시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7시가 다 됐습니다.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그다음에 안진걸 글래머 선크림 아이크림 이렇게 항상 저희도 와주시고 백봉울기는 어떻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항상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예, 지금 그 생산 물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농장을 지금 새로 만들고 추우니까 더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식품에 윤선이 사람이 또 일손이 딸려서 식품에 윤선이 씨가 거기에 그 경영자로 일을 하는 걸로 아니 그 유튜브는 어떻게 하시고요? 가서 직접 거기서 한 출장 아예 거기서 유튜브도 하고 농장 일도 하고 농장 경영도 하고 이제 서울 분사도 관리하고 완전히 수수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좋겠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아니 그 회장님 나이가 70대 중반이어서 근데 50대로 보이잖아요 50대 초반으로 보이시잖아요 크게 성공할 텐데 이제 자기가 나이도 많고 누구 하나 맡아야 되는데 그래서 윤선이 선배도 설득을 했더라고 이걸로 한번 인생 걸어봐라 인생 걸어봐라 백봉으로 춘천 백봉 오골계 농장 여러분 진짜 저거는 뭐 많이 내가 장담하는데 그 제품들을 다양화시키면 코스닥 등록까지는 확실하기 때문에 아 상장까지 나중에 코스닥 상장 CEO로 상장에 나, 제가 좀 도움 드리도록 그 다음에 마포 천장어 천장어 집도 천장어 요리집과 천장어 집도 지금 집하고 예, 홍보 계시죠 이름이 자기 마포 천장어로 치면은 마포 천장어 여러분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유튜브들 광고도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자 임세도 선생님이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비가 뭐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요 뭐 빗길 조심하시고 저도 오다 보니까 도로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 그래서 좀 차가 막히긴 했는데 하여튼 뭐 길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집회에서 또 뵙고요. 네. 예, 이번 주 토요일 4시 후쿠스마하면서 방류반대 범국민 집회가 또 있고 야 사장이 주최한다고 합니다. 시민단체하고 6시에 촛불행동 촛불집회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도 가지만 무엇보다 9월 10일 충주에서 정말 크게 한번 모여서 이 단 하루도 국정을 맡아서 하는 데는 이 나쁜 정권 끌어내는데 여러분 지치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힘내서 지금 박정훈 대령님 같은 분이 구속되게 생기고 날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힘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예,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인사이트 TV 미디어워치 임생식당 TV 안진걸 TV 애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목요일 저녁에 안진걸 TV 박영기 노무사님과 부승찬 대변님하고 다시 찾아뵙고요 금요일날에 임생식당 TV에 부승찬 단독으로 특집 방송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 광고 보고 끝나나요? 네. 예. 네. 제가 저희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광고 중소기업 두고 광고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